먹는 건 회사에서 해결이 다 된다 그랬고. 네, 회사에서 다 먹고 월세랑 차값, 네. 기름값 딱 그 정도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월급 다 나가는데요 지금? 아 그러네요.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아반떼 N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또 리뷰할 거냐? 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슬슬 다들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오빠 XX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뭐 이돈 씨 소리도 듣고 하는 그런 차의 대명사인데, 이 차를 산 우리 또 20대 카푸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항상 보는 사람 맛이나 차주는 죽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또 아반떼 N, 아, 이 색깔도 새로 나온 색이에요. 메타 블루펄이라고 지금 전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색이래요. 하여튼 요 어떤 사연을 가진 또 카푸어인지 오늘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번엔 아반떼 카푸어가 나오더니 오늘은 아반떼 N 카푸어야. 점점 강력해지네. 이야, 이 아반떼 N.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카푸어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다들. 이렇게 나오는 게 국룰이긴 한데 너무 시끄럽다 진짜. 아니 뭔가 소리가 쉽게 뭔가 우렁차고 멋있긴 한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제가 옛날에 안에서 운전할 때는 이 정도로 시끄러운지 몰랐거든요. 저도 안에 있으면 더 시끄럽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욕 좀 먹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데 지나갈 때? 조금. 아 그쵸. 그럴 때는 배기음을 좀 줄이고 지나가고? 네네. 자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아 네네. 또 반갑습니다. 아. 또 아반떼 카푸어 분들이 많이 나오네. 아 또 강력한 분이 또 나오셔나 아주 기대가 되는데. 아, 네네. 일단은 그 어디서 오셨죠? 청주에서 왔습니다. 아 청주에서. 아 근데 이 아반떼 N은 왜 사신 거예요? 아 제가 K5 LPG를 타고 있었는데. 아 네네. 사고 나가지고. 아 네. 청주에서 렌트해 주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N을 렌트를 받아서. 네. 타고 한 일주일 정도 타니까. 네. N뽕이 차올라가지고. 아 N뽕이 차올라서. 네. 거의 N뽕이 국뽕이잖아요, 그죠? 아 이게 차올라서 아 이걸 사게 된 거예요? 아 네네. 중요한 게 이 차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3,980만 원입니다. 자 이 정도 돈이면 이 돈씨 들을만하죠. 아, 네 맞습니다. 이 돈이면 소나타지, 이 돈이면 뭐 깡통 그랜저도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랜저 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아 그랜저 얘기를? 네. 어떤 방식으로 샀는데요? 아 이거는 장기 렌트입니다. 장기 렌트? 네네. 네. 처음에 얼마 넣었어요? 선수금 1,800만 원에 월 대여료는 81만 원. 81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인수할 때는 700만 원. 뒷방 좀 남겨놓고? 네네 맞습니다. 아 인수할 때 그 돈을 또 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 차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4일 됐습니다. 14일? 네네. 2주? 여태까지 기름값 얼마 썼어요? 2주 동안? 한 75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써요? M모드 넣으면은 이제 네. 답이 없습니다 이게. 네, 이거는 고급류도 들어갑니다. 아 그럼 고급류면은 M모드 넣고 M뽕에 취해서? 아 네네 맞습니다. 이 자식 마약 같은 놈이네. 마약 같은 놈이야. 노멀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타는 순간 제 밥값보다 많이 나옵니다. 와 이것만 해도 벌써 150이 나가네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으론 26살입니다 20대 아반떼 N에 혹시 막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오신 분들 같은데 이거 렌트해서 엄청나게 사고들 많이 내잖아요. 아반떼 타시는 분들은 이제 네. 소카 얘기하면 이제 치를 많이 떠십니다.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끌고 있습니다. 아 지게차? 그럼 한 달 수익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이따가 네네. 또 물류센터 지게차 하면서 또 어떻게 좀 카푸어가 되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반떼 N이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아 저는 바뀐 디자인 너무 이쁜 것 같거든요. 이거 솔직히 인정이에요. 이 전 모델 같은 경우 살짝 양카 느낌 났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얘는 양카 느낌이 확 사라졌어요. 애가 잘생겨졌어요. 아반떼 N하고 좀 고민했던 차량이 있어요? 저는 스팅어랑 G70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 일단 받는 차량이구나. 네. 요 H마크 있잖아요. 네. 요 H마크가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뭔가 스팅어라든지 G70은 H마크가 아니잖아요, 또. 아, 네. 아. 그런 거 좀 고비도 없었어요? 얘가 다 하지 않나. 아, 얘? 네. 차라리 얘를 여기다 붙여놓지, 그죠? 아, 그쵸. 네. 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여기다가요? 네네. 어떤 걸로 튜닝해요? 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네. 덮고, 여기 위에다 이제 M마크를 이렇게 하시죠. 아, M마크를? 네. 아, 나는 현대차를 샀지만 나는 N 취급을 당하고 싶다. 아, 그쵸.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나라 얼마 없는 색이라 하면서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색하고 요게 너무 잘 어울려. 요렇게 요 라인들이 요 부분은 진짜 저도 인정. 아, 아반떼고 뭐고를 떠나서 요기 디자인을 이렇게 쌈박하게 잘 해놓을 수가 있나? 혹시 주차장에서 한 번씩 볼 때마다 좀 감탄하나요 스스로? 맨날 보고 있습니다. 아 맨날 봐요? 제가 처음 보는 휠인데 권총을 달아놨네요. 아 네. 리볼버? 네. 탄환 하나씩 들어가겠는데? 아 2차 타이어는 이제 리볼버 휠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도? 네. 기본 원래 휠이에요. 제가 네. 옛날에 시승차 받았던 건 이 휠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옵션이 추가된 거고 그거는 이제 현대에서 아반떼 출시할 때부터 순정 휠입니다. 아 순정이 원래 이 리볼버 휠? 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총 한 방 쏠 것 같아요. 차주님 요 사이드 미러 이거 카본 옵션 넣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쿠팡 에디션이라고. 아 쿠팡 현대 쿠팡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 쿠팡에서 아, 아
쇼핑을 하면은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옵션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인데요? 38,000원으로 택배비까지 해서 41,500원 아~ 나왔습니다. 아, 나도 쿠팡 에디션이라고 딱 있는 줄 알았어. 썬팅이랑 네. 이제 차 색깔이랑 같이 이제 맞춘 겁니다. 아, 요거랑 요거랑? 네네. 그러네. 진짜 차에 좀 뭔가 진심이네. 아, 그럼 그 지게차 일하시면서 네.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330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330? 네. 뭐 BMW야? 야. 뭐야, 괜찮게 보는데? 그 정도 월급이 이거 차 돈 내고도 돈 좀 많이 남는데요? 아, 아니요. 저는 이 월세 살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아,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었구나. 월세가 어느 정도 나가요?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50만 원 정도 내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출이 따로 없고요? 대여료 나가고 이제 부모님한테 빌린 돈. 아, 얼마 빌렸는데요? 1,000만 원 빌렸습니다. 아, 그것도 갚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정도씩 갚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랑 빌린 돈 나가는 거랑 2차 나가면 벌써 그냥 200차 후반에다가 네. 아예 남는 돈이 없네? 아, 이거 기름을 아껴야죠, 그러면은. 기름값도 네.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번 돈이 다 나가네, 2차로. 그럼 먹는 거랑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밥 줍니다. 아, 아침, 점심, 저녁. 다 줘요, 새끼를? 네. 복지 좋다. 네. 아, 그러면은 일단 끼니는 해결이 됐네? 아, 그쵸. 네. 그 외에 따로 돈 쓰는 데는 없고요? 네. 아, 그러면 좀 다행이네. 아.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나갈 돈도 없는 그런 상황? 그쵸. 저는 요 부분 라인 있잖아요. 이 아반떼가 이 철판을 꺾어 놓은 요 느낌 있잖아요. 아, 네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거든요. 스포일러랑 요 각진 느낌이랑 여기 딱 만나가지고, 아, 요거 타푸어들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어가 프레임리스로 나왔잖아요. 그럼 끝났다. 그건 진짜 인정합니다. 그냥 울었다, 진짜. 그죠? 아, 그 자리에서 운다, 그죠? 차 받는 수가. 번화가트에 나가면은 네.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그래요. 아무래도 색이 많이 튀다 보니까 네. 많이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좀 쳐다볼 때 그때 배기음 밟아주고. 아, 팝콘 좀 많이 내고. 아, 튀겨주고. 아, 아까는 뭔가 차분해보는데 역시 20대는 살짝 으슥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있어요? 네. 뒷모습이 쌈박하네, 진짜. 얘 그냥 달리는 차다. 네, 맞습니다. 이 차 중에 제일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쪽입니다. 아, 이 범퍼 부분? 네네네. 야, 요 갈퀴? 네. 아, 스포츠카 하면 요 갈퀴 하나씩은 달려줘야죠. 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역시 이 카푸어 많이 드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뭐라고 안 하냐면요. 20대는 해볼만해요. 20대면. 그죠? 아, 해볼까? 진짜 이분이 30대였으면 제가 벌써 혼냈을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저도 20대 이렇게 했거든요. 해서 잘못됐냐? 아니거든요. 아, 그쵸. 저도 그렇게 안 질렀었으면 돈 더 많이 모으긴 했을 텐데. 아유, 미안해, 미안해요. 내 자동인 줄 알았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아,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 수동입니다. 뭐 가격이 거의 4천만 원이긴 하지만, 그랜저랑 소나타 가면 다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아, 그쵸. 아, 역시 산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진짜 뭐 없네요. 아, 그리고 문을 닫을 때는,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잡을 거 하나 없네, 그죠? 아, 네.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서. 요렇게 엔 나이트 버킷 시트는 안 넣으셨네요? 아, 네네. 순정 시트입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추천했거든요. 차라리 이걸 넣어라. 아, 네. 버킷 시트는 데일리카로 너무 힘들어요. 아, 네, 맞습니다. 몸도 아프고. 이거 타면은 좀 밟고 해도 허리는 편하죠? 아, 허리는 편한데 네. 이제 여름에는 통풍이 있어서. 아, 통풍 시트도 되고? 네네. 오, 좋네. 아, 근데 아직은 이 차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실감이 안 나겠지만 차값 나가고 기름값 계속 나가고 네. 월세 내고 부모님 돈 갚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진짜 아예 저축은 꿈도 못 꾸겠네요. 그래서 부모님 돈 다 갚고 네. 그거 이제 모아놔야죠. 아, 이제부터 저축 시작이에요? 네. 현재까지 모은 돈은 어떻게 돼요? 지금 딱 1,1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거 다 끌고 왔을 때 반응이 어때요? 태워달라고. 아, 진짜요? 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있는 여자친구 무슨 필요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여자친구보다 더 좋죠. 이게 제 여자친구예요. 아, 이게요? 아. 일본에서 파는 그 인형 같은 것도 많던데. 아니요. 그거는. 아, 그보다 이게 더 나아요? 예, 소리라도 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사친분들은 이걸 타고 나왔을 때 정말 그 반응이 나오나요? 오빠 경영이냐 뭐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반떼 이제 하이브리드를 사지 네. 왜 이걸 샀냐? 아, 예. 그랜저 깡통을 사고 예. 소나타 풀업을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안 사냐? 아, 직접 요 차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줘요? 구구절절? 네, 탈 때마다 한 명 한 명 손수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280마력에 40토크고 네. 이거 NGS 버튼 누르고 다 얘기합니다. 저는 실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데가 이 핸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 핸들? 네. 야, 이거 진짜 포르쉐 부럽지 않은데요? 이 버튼이 진짜 저도 이거 운전할 때 느꼈지만 적응이 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항상 M모드 놓고 다녀요? 아, 네.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NGS 버튼 누르고? 아, 네, 맞습니다. 저게 한 10초간 부스터 기능이잖아요. 네. 한 10마력 올라가나? 아, 그게 느껴져요? 감속마력이 실제 올라가요? 실제로 많이 올라간다. 저는 이 컵홀더가 네.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이제 큰 사이즈 받으면은 딱 이렇게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냉온 컵홀더 자랑하시는 분은 봤어도 이 컵홀더 자랑하시는 분 이것조차 지금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근데 진짜 너무 생활비가 빠듯한데 현재?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투잡으로 편의점도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하루에 투잡 뛰는 거예요? 하루는 아니고 주말에만. 아 네. 그럼 편의점 알바는 한 어느 정도 벌어요? 한 달에 한 50만원 60만원. 그럼 네. 그걸로도 생활비가 좀 충동이 되는 거야? 아 네 조금 됩니다. 아 다행이네. 아. 그렇게 하면서도 요 차를 사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네. 제 인생 드림카기 때문에 네. 소유 한번 하고 싶어서. 아 그래서... 아반떼 N이 인생 드림카였어요? 네. 아 아반떼 N 사시는 분들이 이 버킷시트를 넣는 분들이 이유가 또 있거든요. 지금 요거 다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네. 썸녀를 만날 거면 수동이어야 돼요. 타닥타닥 이렇게 딱 해주는 그 말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그럴 때 썸을 좀 타는 거거든요. 썸녀는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동네 친구들이 탑니다. 아 동네 친구들이 타요? 네. 동네 친구들은 알아서 그냥 전동으로 이렇게? 아 타면은 알아서 이제 자기가 조절합니다. 아 그럴 기회조차 없네. 아 그렇죠. 저 앞에는 화려한데, 야 이거 저 진짜 앞좌석 몰빵인 게 여기 뒤에 봐봐요. 그 여백임인가요? 그래도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오 열선 시트. 거의 앞좌석 3,800만 원, 뒷좌석 100만 원. 그래서 한 3,900만 원. 아 그 인정합니다. 예, 역시 국산차답게 이 공간은 아반떼 크기여도 나쁘지가 않아. 좀 답답한 면은 있긴 한데 뒷좌석이 거의 사람 안 태우겠네요. 짐칸입니다. 짐칸이요? 태울 네. 일이 없고요? 네 태울 사람이 없습니다. 얘 도시락이 없네. 다음 주에 튜닝합니다. 아 진짜요? 네. 도시락이 나와요 그러면? 컵홀더 같은 거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튜닝도 좀 하는구나. 네네네. 신기하다. 여기다 여러분 컵홀더 튜닝이랑 이런 걸 한대요. 지금 이제 아반떼 또 오랜만에 타고 있는데, 아 원래 노말이 배기음이 이랬어요? 아 네.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컸었나 배기음이? 아 배기음이 조금 이제 배기가 네. 익다 보니까 소리가 네. 좀 많이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소리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하죠. 부모님은 네. 이 아반떼 막 배기음 막 터트리면서 이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반응이 어때요? 아 부모님이 많이 시끄럽다 하시는데 네. 오빠는 보기 좋은 눈으로 좀 뿌듯해합니다. 근데 이 차 사고 어떤 게 그렇게 제일 좋아요? 뒷모드 누르고 밟을 네. 때가 좀 되게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아 이거 CGV에서 이랬었어요? 잘 튀기시는데? 핸드폰을 되게? 네. 야, 그냥 페덴 시프트를 굳이 안 써도 그냥 이게 그냥 팝콘이 계속 터지네.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 70만원씩 쓰는 거예요? 네? 좋은 점이 오토홀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간 크루즈 컨트롤만 있다가 네. 앞차랑 이제 거리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차는. 근데 이제 어라운드뷰도 나옵니다. 아, 어라운드뷰까지 나오고? 네네. 이전에 어떤 차를 타셨던 거예요? 저 K5 LPG 깡통 모델이었어요. 아, 아무 그런 기능 없는? 네. 아~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신세계입니다, 지금. 아 여러분들 제가 카푸어 컨텐츠를 많이 찍지만 이렇게 좀 20대 분들 나올 때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밝게 찍고 있는 거예요. 3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럼 벌써 회초리 들었어요 지금. 뻘초리 아니죠 뻘초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저축하네 결혼 안 해. 네, 노말에서도 네. 이제 서스펜션이랑 네. 연비 운전이 가장 큽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노말에서는 방금이랑 다르게 데일리카로 되게 편하다는 거죠? 네 연비도 한 15? 아 15요? 네 14, 1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 올랐을 때죠? 고속도로도 그 이제 시내 주행해도 한 9에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네. 사기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기통에 이게 고급윤화해야 되는 거는 저하라면 일반윤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평상시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연비도 좀 괜찮고 네네. 이제 요 시트를 넣기 때문에 편하기까지 하고 즐기고 싶을 때 M모드 바로 눌러주고. 아 그렇죠. 네. 최고의 펑카이지 않나. 그 단점은 좀 뭐가 있어요? 어디 가는 시끄럽다. 아. 보급료를 권장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든다. 한지 2주밖에 안 됐는데 70만원어치를 넣어요 기름을. 아 길들이기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차도 받았으니까 네. 이제 우리 여행도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차가 4인승인데 네. 4명이서 타가지고 그리고 밟고 아 그리고 밟고 얘들아 이게 내 차야 이렇게 하면서 아 당연하죠. 아 그때 그 후탐 대박.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네. 좀 시선이 좀 안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회사에 좀 늦어가지고 살짝 밟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아 관종기도 좀 있어요? 아 관종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진 않고. 그럼 그 따가운 시선조차 아 역시 부러워서 저러는군. 아,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네. 정신승리. 아 정신승리? 네. 옷 사는 취미라든지 평소 다른 취미 같은 게 있어요? 옷은 그 쿠팡에서 사고 있고요. 아 그런 거에서 또 돈이 안 나가는구나. 네네. 먹는 건 회사에서 해결이 다 된다 그랬고. 네 회사에서 다 먹고 월세랑 차값 네. 기름값 딱 그 정도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월급 다 나가는데요 지금? 아 그러네요. 친구들 만나고 해서 뭐 술 한잔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날에는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편의점 알바하고 있으니까 그때 알바해서 월급 받으면 이제 동네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술도 먹고. 아 그러면은 지금 친구들 만나면은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 뭐든지 이제 N분의 1 뿜빠이에요? 아 아니요 옛날에는 네. 제가 이제 돈이 좀 많았으니까. 아 2차에 돈이 안 나갔으니까? 아 네네네 네. LPG 탈 때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네. 2차 사고서는 이제 동네들 만나면 조금씩 뿜빠이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걱정 안 해요? 이렇게 월세, 차,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이런 데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다 어리긴 하지만 친구들도 몇 명 이제 장기 렌트도 있고 네. 차 할부도 있고 네.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들 차에 미칠 나이구나. 근데 차가 있어야 또 어디 가니까요. 네, 1년 뒤에는 저축도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좀 미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돈도 좀 모을 거고. 아, 엄마 돈을 다 갚고 네. 이분은 이제 2차 인수 금액을 또 모아야 됩니다. 아 인수 금액도 좀 모으고. 네네. 젊으니까 뭐 결혼 계획 이런 건 없잖아요. 아마 결혼 못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여자가 없어서. 아니 이제 만들면 되죠 이제부터. 차가. 아니 왜 아반떼인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아 동네에는 있습니다. 그 아반떼인을 네. 사랑하는 여자애는 있는데 제가 사랑하진 않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카프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20대는 뭐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또 다음 차 목표는 뭐예요? 아직은 결정된 건 없는데 네. 아마 이 차가 평생 차지 않을까. 아 평생? 네. 아 일단 이제는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여태 이거 산 거 후회해야 안 해요? 아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네.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카프로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네네. 어때요? 젊을 때는 한번 인생 걸어서 질러볼만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나이 들어서 타면 또 뭐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35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35까지? 네네. 저 35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 너무 시끄러운데. 오늘 우리 또 카프분이 나오셨는데 아직 20대기 때문에 있는 재산 전부 다 지금 차와 집 월세 몰빵을 하고 있지만 뭐 본인이 즐겁다고 하니까. 아 즐겁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또 저도 할 말 없는 거죠. 요 삶은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또 카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뿌리였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타이밍 장난 아닌데.